초여름이다 온 한라산에는 분홍빛 산철쭉이 만개해서 장관입니다. JIBS 신혜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등반로를 따라 한참을 올라가니 탁 트인 시야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라산 백록담 및 산등성이에 분홍 물결이 펼쳐졌습니다. 이곳에서 자생하는 식물인 산철쭉입니다. 등반객들은 활짝 핀 철쭉의 모습에 산행의 수고로움을 날려보냅니다. 올라오니까 너무나 철쭉이 많기 때문에 행복하네요. 꽃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봄을 맞는 제주지만 한라산 산철쭉은 고지대에 위치한 만큼 다른 지역에서 대부분 지고 난 후에야 모습을 드러냅니다. 분홍 철쭉의 향연은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제주의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 한라산 국립공원에는 하루 종일 등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산악인들의 안전 등반을 기원하는 행사도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정상 개최됐습니다. 여기 한라산을 오르내리는 모든 이에게도 즐겁고 행복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옵소서. 8,000m급 14자 완등 프로젝트 중 하나인 히말라야 마칼루 원정에 나섰던 제주 지역의 회원들도 무사 귀환을 신고했습니다. 내년에 만약 다시 가면 길도 알고 루트도 이제 파악도 됐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내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세계 자연유산 한라산에 봄의 끝을 날리는 철쭉이 만개하면서 실록의 계절 여름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JIBS 신효은입니다.